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폐기물 처리하러 왔습니다. 폐기물. 첫 번째 덤프트럭에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상차할 거예요. 요 덤프트럭 높이가 있어갖고 3단지 개차가 가야 됩니다. 아, 일반 지게차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데 3단 지게차 불렀다네요. 그럼 뭐 3단 지게차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덤프 덮개가 있어갖고 저거 혹시 파손 안되게 조심해야 돼요. 상차하거나 이럴 때 잘못해서 저거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미리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거 더 내려질 수 있나 했더니 안된답니다. 저 상태가 끝이랍니다. 위에 이걸 적재함에 걸쳐놓고 발을 빼든지 아니면은 적재함에서 발을 빼야 돼요. 이게 만약에 높으면은 적재함 속에 넣고 발을 빼다가 잘못하면 위에 부분이 저쪽 건너편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폐기물 실을 때는 이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요거 떨어져 갖고 요거 조각에 한 방 맞으면은 꽤 아프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시지 마세요. 절대로요. 지금 여기 사장님도 옆에 있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고 계세요.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 작업인데 위험한 작업이에요. 요거 놀 때 이게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신만 할 수 있죠. 예측만 할 뿐이지 이게 저 너머로 떨어질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더 파레트가 높으면은 일부분은 허물어뜨리면 좋아요. 이게 쓰러지더라도 저 위로 넘어갈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파레트는 다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 팔레트는 나무끼리 같이 모아서 폐기물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콘크리트 폐기물만 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팔레트를 되도록이면 빼드려야 돼요. 뭐 안 빼지는 건 할 수 없어요. 지게차로 뭐 지게발로 이걸 움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냥 떨어져 버리면요. 그 내려가서 주워올 수도 없고.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팔레트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 팔레트를 구해 오셔야 돼요. 저기 한 군데 모아갖고 목재랑 같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나레이션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볼게요. 저도 한번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군요. 저는 이거 동영상 찍을 때 한번 보고, 이렇게 작업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한 두세 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무 팔레트가 운 좋게 다 걸려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제 동영상 300개 넘는 중에서 폐기물 처리 덤프에 실는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얼로다가 그 속도라든가 그 소리, 현장 소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편집을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중간에 포크레인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제 빨리 돌리고 조금 편집 좀 했습니다. 일단 지게차 작업은 그대로 리얼 스토리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처리 중에서도 이 덤프트럭 상차는 처음입니다. 폐기물 상차하면 대부분 암놀 박스에 상차하죠. 암놀 박스도 차에 실려진 채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 높이는 이 덤프트럭보다 그게 높이가 더 높을 거예요. 이 덤프트럭에 상차한 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동네에서 한 두세 팔레트 상차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이게 덤프에다가 이 폐기물 상차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포크레인으로 작업해 버리니까요. 지게차로는 이런 작업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동영상 중에서 첫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작업은. 그동안 톱백 자루에 실린 폐기물 상차는 여러 번 나왔어요. 직접 이 팔레트에 실린 거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영상은 없었죠. 이렇게 덤프트럭에 바로 상차를 하거나 압놀 박스에 상차할 때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물건을 얼루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톱백 자루도 제 3단 지게차니까 이게 아마 저기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이건 다 포크레인을 한다 그러시네요. 왜냐면 지게차 요금 잘못하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포크레인은 뭐 굴삭기, 굴삭기는 반나절 한나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만 지게차는 시간 단위잖아요. 지게차는 아마 한 타임만 쓰고 말것 같아요. 요것만 싣고 저 뒤에는 목재만 실으면 되니까 뭐 크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저 뒤에 목재는 3다발인데 큰거두 다발하고 작은 거 아니 큰거한 다발하고 작은 거두 다발이에요. 저것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을 지금도 몇개안 남고 했잖아요. 아마 요거까지 옮겨놓고 지금 이제 콘크리트 철거한 것만 몇 팔레트만 실어주면은 작업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또 하던 일 계속 합니다. 콘크리트 폐기물을 싣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것도 막 움직이면 안 되겠죠? 뭐, 랩이 감겨진 것도 아니고. 쏟아져도 크게 파손이 되는 게 없어갖고, 문제가 없는데, 이거 다시 쌓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절대로 쏟아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 바닥이 좋아갖고, 충격 주지만 않으면은 뭐, 이게 쏟아질 일은 없어요. 충격이 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저 역시 지금 이 포크캠으로 작업하는 영상을 보면서 뭔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요거 저도 밑에서 보면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팔레트 건지는 거 요것까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떨어진 거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건 저도 지금 이 동영상 갖고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기 올라가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 다시 한번 요거 리바이벌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지게차 시선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게 포크캠이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떨어지는 게 자세히 보이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요거 보고 또 공부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똑같은 일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계속 이 발전하는 그 문명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뭐 지게차 작업은 다 똑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방법, 또 효과적으로 실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라 그래갖고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 한번더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아, 저랬을 때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거,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요. 뭐 지금 뭐 딱히 뭐 있다고 볼수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비단 그거는 지게차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자꾸자꾸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뒤처져 버리면은 다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내가 직접 그걸 하지 않더라도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짜 관심 없는 거라도, 나는 이런 거 진짜 관심 없다 그러더라도 일단 한번 봐두고 뭐 해두면 나쁠 거 없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좀 후회하는 게 있는데 몇년 전에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주식사라고 정말 정말 그 대기업의 그 이사급 다니는 친구랑 또 이제 그 친구의 친구죠. 같이 술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그 아이돌이라 그래서 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라 그러니까 정말 뭐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아이돌이 있다는 것도 그때 이제 처음 한 거죠. 그에 관련된 주식사라고 나한테 몇번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근데 그냥 무시했죠. 그때 돈다 빼서 관련 주식사 쓰면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주식이 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아직도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나랑 관련 없는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질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고 누가 자꾸 얘기하면은 한 번쯤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 말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대기업 이사가 하는 말을 좀귀 기울여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왜 귀를 안 기울였는지 모르겠고 이렇게까지는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가 될 줄은 정말로 절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그 관련 쪽에 있는 녀석이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죠? 진짜 이 해외나 이런 거에도 많이 눈을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월드스타인데 지금 우리 그 동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방탄소년단 그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지금 뭐 찾아보려면 금방 찾아보겠지만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유명해지고 세계의 그 한류그룹에 이끄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나랑 관심이 없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알면 머리가 빠개지겠지만, 그래도 방탄소년단은 우리 그 최고 아닙니까, 현재.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도 나랑 또 분야가 다르고 관심이 없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는 알아봐야 되는 게 정성인 거예요. 정석이죠. 자, 일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첫 영상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년 후에 구글에서 인수를 해갖고 점점 몸집이 커지는데,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한 2012년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2005년 이때는 제가 이제 약간 암흑기라고 봐야죠. 암흑기였는데, 이 동영상에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전에도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제가 몇 가지는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유튜브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갖다 편집해서 올리는 정도 수준? 지금 제가 그 전에 그 몇십만 뷰 했던 그 드라마 편집해서 올렸던 동영상들은 지금 제가 다 삭제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그만큼 커졌잖아요. 저작권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옛날 그 동영상들은 제가 다 삭제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000년도만 해도 지금의 이 유튜브, 구글 이 세상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즉, 인터넷이 속도가 엄청 빨라져 갖고, 이제 어떤 걸 제가 생각했냐면요. 내가 이제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꽃을 배달한다 그러면은, 꽃을 주문 받아갖고선, 그 제작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고, 이제 그거 동영상으로 찍은 거를 어디 사이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가, 아, 내가 주문한 꽃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배달하는 과정을 또 이제 동영상으로 찍고, 최종 마지막에 그 배달 장소에 배달하고선 그것에서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그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걸로 이제 그럼 완전히 작업이 끝나잖아요. 믿을 수 있고 그걸 한 제가 2000년대에 예상은 했었어요. 뭐그 당시에 예상은 했었지만 이게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구글이 플랫폼이 있어갖고, 유튜브란 플랫폼이 있어갖고, 유튜브에다가 그 과정을,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은, 그 소비자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가 주문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정확하게 꽃이 배달이 됐다는 거를, 동영상으로, 특히 또 생방송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생각만 했던 건데, 지금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파헤치더니 좀만 더 공부를 했더라면은 제가 좀더 빨리 유튜브를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로다가 성공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제 벅차죠. 솔직히 그냥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동영상까지 또 하려니까 사실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필요 없는 그 당시에 동영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가지 만지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세상이 왔을 때 제가 동영상을 좀더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해봤던 거기 때문에, 다 해봤던 거예요, 사실은요. 장비가 없어서 안 했을 뿐이죠. 장비라는 게 별거 없어요. 뭐 그냥 카메라, 액션캠, 블랙박스, 뭐또 카메라, 캠코더, 뭐 마이크 이런 건데, 그 장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뭐, 사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는 거지, 현재 세상에서는. 그 좋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가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모든 장비가 스마트폰 하나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다 지금은 누구든지 쉽게 유튜브를 할수 있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극적인 그 컨텐츠 말고, 정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또이 동영상 편집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그 앱이, 동영상 편집 앱이 이 컴퓨터로 하는 거 이상
정말 더 좋은 효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저도 이제 시즌 3에 가서는 올 스마트폰으로만 작업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솔직히 이 PC로 작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스마트폰을 해버리면 금방 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같으면은. 현재 이제 동영상에 비해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떤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좀 느껴요. 이게 자꾸자꾸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세상이 바뀌면 바뀐 만큼 뭔가 해봐야 되는데 내가 관심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불사키가 와갖고 제가 실어놓은 걸 갖다가 휘젓고 있죠. 지게차는 실어놓게 되면은 막 그냥 쌓이기만 하니까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이때 불사키가 등장해서 콱콱 다져줘갖고 밥 꾹꾹 다 담아주죠. 그것처럼 꾹꾹 담아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오늘 지게차로 이거 폐기물 상차하는 거 동영상 편집하면서 이 이상한 얘기만 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집중이 잘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냥 소리를 끄고 보세요. 이럴 경우는. 그냥 소리 끄고 봐도 지게차 작업하는 건다알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굴삭기가 작업하고 있어요. 저거 아까 몇개 옮겨놓은 거 톰백자로 거기다 이제 꾹꾹 눌러 담고 있고 다음에 지게차가 그 화목 나무 폐 나목을 꺼낼 수 있도록 그 앞에 걸 치워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지금 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좀 빨리 돌렸어요. 4배속으로요. 지게차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돌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굴삭기는 맞는 것 같아요. 버켓에 이렇게 딱딱으리라 그래갖고 집게처럼 돼 있어갖고 저걸 꽉꽉 집을 수도 있고 정말 유용한 장비입니다. 굴삭기는. 저도 굴삭기 자격증도 있지만 되게 부러워요. 굴삭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게요. 저도 처음에 지게차 자격증하고 굴삭기 자격증 처음에 제 목적은 굴삭기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 자격증을 따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상담할 때 어차피 자격증 따는 거 지게차도 같이 따라고 그 필기는 하나니까 실기만 보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의 이제 권유에 따르고 이제 원장님 지금도 이제 저희 밴드에 계신데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제가 이제 지게차 자격증 같이 땁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유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거 중개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굴삭기는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술을 배우는데 뭐 그때 그랬죠. 상차 1년, 하차 1년, 날아시 1년이라고. 그건 이제 똥 빠지게 해야지만 이제 굴삭기 기술이 늘어나는데 지게차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 발만 잘 꽂으면 되고 물건만 잘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실어주고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돈 차이는 이제 많이 나는 것 같았죠. 굴삭기는 일대 아니면 반나절을 받으니까 목돈이 되는 거고 지게차는 그 당시에 뭐 2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 시간에 그것도 2만 원이었던가 18,000 원이었던가 하여튼 엄청 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삭기랑 비교가 많이 되긴 했는데 당장 저도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이쪽에 뛰어든 거잖아요. 일단 지게차로 이제 가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 내일 당장 돈을 벌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지게차라게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제 굴삭기 앞에 작업하는 거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 당시에 제가 굴삭기를 했더라면은 제가 저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든 이 굴삭기라는 장비가 저는 부러워요. 맞는 그 팔을 갖고 있고 못하는 작업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지게차 타임입니다. 이번엔 폐목재를 상차하겠습니다. 폐목재가 지금 작은 묶음 두 다발 하고 큰 묶음 한 다발이 있어요. 근데 큰 묶음은 거의 덤프트럭 그 적재함만 해요. 이게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카고 25톤에 실으면 될것 같은데, 크게 앞에 이제 큰거 하나 싣고 뒤에 두개 싣든지, 한쪽으로 밀어 놓고 긴거 하나 싣고 앞으로 두개 작은 거 싣고, 이렇게 되면 될것 같은 넓이인데, 지금 덤프에다 실은 이유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덤프에 하여튼 실어 보겠습니다. 딱 봐도 다 들어갔진 않아요. 왜냐면 요거 세 다발 말고 저 앞에 쪽에 또한 다발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제가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실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고 덤프에 던져놓고 나면 이제 되돌릴 수 없죠. 뭐 되돌리려면 덤프를 다시 부어버리고 굴삭기로 이제 퍼담는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작은 다발은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안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요. 간단하죠? 우리 반장님이 그냥 제가 못 한번 치워달라니까 열심히 치워주시죠? 이렇게 잘해주시면 저도 고맙습니다. 이런데 못이 많아요. 이 나무, 이게 폐목 같은 거 다룰 때는 진짜 못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못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무에 특히 박혀있는 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는 지게차가 밟으면은 여지없이 빵꾸입니다. 그럼 지금 작업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뻥크비로 다 날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하목 덩어리 들고 나와서 덤프에 얹을 거예요. 요것도 이제 부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제 생각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일렬로 25톤 카고에 싣고, 나중에 큰 다발 하나를 그 앞에다 실으면은 25톤 차에 카고에 딱 들어갈 정도 부피였던 것 같아요. 지금 덤프에 싣다 보니까 이 부피가 좀 커진 거고요. 아, 저 뒤에 한 다발이 더 있기 때문에 어차피 25톤 카고에도 부족하겠네요. 그리고 참 톤백 실을 것도 또 한참 나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덤프 부르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이걸 밑에 깔고 위에다가 그 톤백제로 같은 거 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덤프에는 요거 세 다발만 간신히 싣고 나가게 됩니다. 아니, 세 다발도 다못 실어요. 어차피 부피가 너무 커갖고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두개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벌써 덤프는 부피가 꽉 차갖고 저기 뭘 집어넣을까 이러죠. 이제 저걸 갖다가 일단 약간 그아 뒤에 사람이 한명두 사람이나 있었네요. 사장님까지 지금 쏟아질 때 나무 파편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분의 머리에 살짝 맞았는데 뭐 다칠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진짜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거기 뒤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 만약에 돌조각이나 아니면 저게 무더기로 뒤로 쏟아졌으면은 사람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이런 거 작업할 때그 뒤에 가 계시지 마세요. 아까 그 사장님이 사람들 보고 비키라 비키라 하더니 왜 그분하고 그 뒤에 가서 나오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진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다발을 싣고 있어요. 요거 싣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그 덤프트럭 위로 한참 넘어가겠죠? 이게 과연 포크레인으로 다진다고 다져질까요? 위에다 올려놓고 쓰러지지 않게 지금 포크레인으로다가 위를 꽉 눌러주고 있어요. 이게 자빠지지 않도록이요. 이 굴삭기에 도움을 받아서 발을 뺍니다.
이제 발 빼면 어떻게 실려 있나 한번 보세요. 와, 부피가 엄청나지요? 저거 이제 굴삭기가 콱콱 다져서 저기 이제 실어줄 건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폐기물 문짝을 갖다가 일단 지게차에다 실어 놓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실어줄 거죠. 요거는 이제 까대기 작업이죠. 우리 반장님이 또 열심히 잘 실어 주실 거예요. 폐문짝 처리 중입니다. 그래도 무더기로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덤프 두대 실어놓으니까 많이 호환해졌죠? 지금 우리 덤 굴삭기 사장님이 덤프 적자미 부서져라 지금 다지고 계신데 부피가 줄어들질 않아요. 결국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부분을 바닥에 쏟아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덤프를 한대더 부르기로 했어요. 지금 이두대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 일부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내서 일단 덮개라도 덮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일부분이 지금 바닥에 쏟아졌죠. 그래서 해놓고 이제 덤프트럭 한대 빼고 다시 한대더 불렀습니다. 이제 지게차는 그 덤프트럭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철수할 거예요. 폐문짝만 여기다 쏟아놓고 지게차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굴삭기 하시는 사장님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실어 주실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지게차가 할 일이 없어요. 뭐 강제로 뭐 이제 톤백자루 실는다면 실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굴삭기는 일대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삭기가 다 처리하겠죠. 저는 이제 요한 타임만 끝나고 철수합니다. 자, 굴삭기 사장님 오늘 고생하세요. 자, 이 쓰레기는 그 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다음 차에 다 실으셨겠죠? 일단 요 덤프 사장님이 또 지게차 빠져나가라고 또 친절하게 또 빼주십니다. 오늘 덤프 사장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